이 비눗방울에서 끊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릴 적에 자주 장난치고 놀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먹는 건 아니고요. 풍선을 불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약간 본드랑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사용 연령은 9세 이상입니다. 저는 9살을 훨씬 넘었으니 아마 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방금 이거 부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하나도 녹음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약간 저한테 아까 격정적으로 눌려서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풍선이 잘 보일 수 있게 옷도 흰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뭐 다시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같이 빨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빨대 앞에 이렇게 열어서 요 뚜껑 끝으로 여기 앞을 뚫은 다음에 이걸 쭉 짜서 여기 입구에 발라요. 꼼꼼히. 응? 이게 뭐야? 벌써 풍선이 왔나? 이거의 요령은 여기 입구를 바람이 새지 않게 잘 막아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꼼꼼히 앞쪽에도 좀 두껍게 해주고 빨대 안으로 이 코치를 좀 쑤셔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둥이를 막아서 풍선 완성. 예쁘죠? 풍선 안에 갇히셨네. 바로 다음 풍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불어서 망고 났어요. 이거랑 아까 이거랑
말랑말랑해서 기분 좋아요. 눈사람입니다. 눈사람이 됐어요. 뭔가 꽃 같네요. 여기다가 이걸 딱 꽂으면 꽃처럼 예쁘지 않나요? 바로 이 쓰던 흔적은 아까 열심히 영상을 찍었지만 날아가 버린 영상의 흔적입니다. 빨간색도 입구를 쫑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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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면 은은한 붉은색이 나는데 영상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런 해바리 같아. 이렇게 하고 다음은 파란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빨간색인데 색깔 차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거 보라색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깔 세 개를 비교해 볼까요?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맨 밑에가 보라색. 오. 카메라에 살짝 얹어뒀습니다. 마이크랑 카메라 사이에 살짝 얹어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화면에 화면 조정 효과 특수 효과를 넣은 것 같군요. 네. 예쁘지 않나요? 여기만 비었어요. 여기요. 저 좀 이 비누방울 해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여기 밖에 누구 없습니까? 저기요. 네. 예쁘네요. 하지만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냄새를 맡아봤는데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분들은 이걸 이용할 때 실수로 마시지 않게 꼭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색깔이 뒤엉키니까 굉장히 오묘한 색깔을 내면서 예쁘네요. 마지막은 역시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풍선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노란색은 없었어요. 자, 세 가지 색을 섞었습니다. 잘 불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뒤에서 기름 냄새, 매니큐어 냄새, 본드 냄새를 조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냄새 좋아하면 기생충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왕 풍선 도전. 큰 풍선을 불었는데 방금 여기 살짝 터져서 공기가 살짝 빠져서 조금 작아졌어요. 이 정도 크기는 불 수 있습니다. 뭔가 폭신한 게 좋아요. 손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만지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추억용으로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더 남았는데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으면 또 활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